그래요, 번지사님 시작하죠. 한 만 명쯤 들어왔나? 직접 보시죠.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실시간 하는데 0명? 거짓말. 아닙니다. 번지사님, 장난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여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에? 우리 번지사님 요즘에 장난이 너무 늦었다. 실화입니다, 사장님. 아, 저는 오늘 한 만 명 들어오시는 줄 알고 스위스 양털로 만든 폼폼이부터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파츠들까지 준비했는데 이것만 해도 1,000만 원, 1,000만 원, 이 스펀지 500만 원. 오! 달사님 한 명 들어왔어요, 한 명. 이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말이 없지? 안녕하세요, 저는 달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네, 말씀이 없으신데? 뭐 그냥 시작하시죠. 일단 컨텐츠 시작할게요. 컨텐츠 중에는 채팅 놓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들 슬라임은 바로 아발랑시 슬라임인데요. 와, 박수! 짝짝짝짝짝. 번지사님, 유튜브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이 방에 계시는 소중한 한 분 대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혼자만 떠들면 나도 실시간이 재미가 없잖아요. 저기 사장님. 네, 번지사님? 사실 저거 접니다. 아, 저거 번지사님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번지사님, 정말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와 있네요. 대넷.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누가 안녕하세요. 제 방송은 슬라임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스위스 양털로 만든 폼폼이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건 스펀지여서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진주는 제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형이 제가 또 실시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 컨셉 아닌데?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이거 나머지 재료도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건데? 그럼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아발랑시 슬라임을 만들 거여서 흰색 슬라임 베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이 풀이요. 이 풀은 500만원짜린데 저번에 또 백화점 세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50만원에 사왔어요. 이거 제가 진짜 350만원 주고 사온 건데? 사장님, 아무래도 사기 당한 것 같... 아, 저 사는 곳이요? 원래는 서울에 사는데 지금은 여행 와가지고 여기 프랑스 파리예요. 알튜브님께서 1,000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따 먹고 떨어져라. 거짓말도 정도 것이지 그냥 실시간 더부샘 노잼이요. 알튜브님 계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의 의미로 제가 용돈 좀 보내드리려고요. 번지사님, 이쪽 계좌로 해서 1,000만 원이면 되겠죠? 충분합니다. 여행도 가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1,000만 원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한 슬라임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알티브님 돈 들어왔구나. 또 너무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래요, 충성충성.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골드 이너 가루를 넣어볼 건데요. 이거 진짜 제가 집에 있는 금들 가루로 분쇄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이 정도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00만원어치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바로 공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또 학원. 그래요, 우리 또 이 멋진 세상을 짊어질 젊은이니 학원 가야죠. 그래요, 알티브님 반가웠어요. 꼭 부모님과 그 1,000만 원은 함께 쓰는 걸로.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번지사님. 아이, 귀. 반갑습니다. 품질 경기님 환영해요. 오늘 아발랑시 슬라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이거 화이트 글로 맞아요. 클리어 글로로 해야 됐었구나. 우리 품질공주님 진짜 착하시다. 계좌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좀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용돈 조금 보내드리려고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번지사님 이쪽 계좌로 해가지고 요즘에 한 500만원 정도면은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을까요? 먹고도 남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네 보내주세요. 품질 공주님 확인하셨어요? 사실 제가 뭐 돈을 바라거나 뭐 인기를 바라거나 이런 마음으로 실시간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장님, 전화 왔는데요.
아, 저 지금 실시간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만수르님입니다. 아, 만수르 형. 아, 근데 꽁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중요한 전화여서 잠깐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헬로. 예스. 땡큐. 어허. 어, 예. 아, 땡큐. 어, 번지터님. 됐어요. 끊어도 됩니다. 아, 무슨 전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어, 별건 아니고 뭐 이렇게 잘 지내냐. 어, 이제 우리가 같이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뭐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다. 뭐 이런 얘기 뭐 주고받은 거예요. 전형적인 비즈니스적인 내용. 그래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뭐 이 정도면 한 1,000만 원어치 정도는 하겠지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발랑시 위에 올라갈 금 슬라임을 만들었고요. 아, 본지사님, 그 알래스카에서 떠온 물로 만든 슬라임 있죠? 천연이요? 네네, 그 천연 슬라임. 네, 그거 한 통 정도만 갖다 주세요. 어,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떠온 물로 만든 천연 슬라임이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재료를 좀 담아서 꾸며볼게요. 어, 번집사님. 번집사님. 으흐, 내가 못 살아 정말. 아, 바닥에 이렇게 좀 깔고. 아, 저희 집에는 이제 번집사님 말고도 청소해주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고 이제 마당에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어, 번지사님, 이번에 새로운 분 들어오셔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아, 원래는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밖에다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 혹시 달파그룹이라고 아세요? 어, 네, 맞아요. 그 달파전자, 달파호텔, 달파백화점, 달파치킨, 네, 그 달파아파트.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제가 거기에 막내 아들이에요. 이제 품포미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 품포미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양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정말 정말 부드러운데, 그래요, 오늘 유일한 시청자니까 우리 푼재 경주님이 한번 골라보실게요. 아, 이 스펀지요. 이 스펀지도 진짜 좋죠. 그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아시죠? 제 방이 에이스 침대인데, 어, 그 침대 제가 뜯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럼 푼재 경주님이 고른, 어, 이 스펀지를, 이거는 이제 일본에 계시는 유명 작가님이 정말 한땀 한땀 새긴 거라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이거요? 이거는 요 조금 들어있는 게 1억이에요. 아, 네, 1억. 아,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그런 토핑이거든요.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귀엽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다이아몬드인데, 사실 이건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에 1억이니까 지금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그래요. 뭐 저희 아버지, 뭐 제가 즐겁게 놀았으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12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그냥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죠 뭐. 그러면 되는 돈이니까. 아, 이 별은 제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렸더니, 어, 하늘에 있는 별은 따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그쵸? 이게 다 다이아 가루를 입힌 거예요. 어, 이거 아마 한 스푼이, 네, 한 스푼이 아마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페이퍼 글리터를 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어, 맞아요. 어, 우리 품재공주님 진짜 똑똑하시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이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희 집 휴지거든요. 아, 네. 어, 저희는 다이아몬드 휴지 쓰는데 그거 좀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본 거예요. 금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발랑시 슬라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게 수확 하고 내려오면서 정말 예뻐지겠죠. 이 슬라임은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푼재 경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로또 1등 되셨네요.